띠띠 빵빵 띠띠 빵빵 블루 빵빵 블루 빵빵. 안녕하세요.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. 제가 삼성화재 선수들의 고민을 다 들어준 줄 알았는데 아직 고민이 남아있다고 하네요. 애타게 저를 찾는 선수 어떤 선수지?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삼성화재 센터 손태훈 선수 오늘 고민 의뢰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고민이 어떤 게 있으세요? 나이도 이제 27살인데 동안인데? 핑계가 될 수 있죠. 운동만 해서 그런지 네.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. 정치, 네. 뭐, 경제, 네. 막 재테크, 네. 막 부동산 이런 네. 그런 거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네. 그래서 그런 게 고민입니다.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배구를 중계하는 캐스터로서 네. 중계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. 남자 배구의 판도를 모르겠어요. 이거를 잘 몰라도 네. 이렇게 고민을 해결하고 나오다 보면 네. 아 이게 현대캐피탈이 지금 1위고 대한항공 2위라는 거를 손태훈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.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구의 판도를 느낄 수가 있어. 네. 그건 뭐냐. 아 나의 위치에서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다. 이해가 안 돼. 아 이해 안 되세요? 네. 아 이해 안 되세요? 네. 정치, 아, 네. 경제, 재테크 아 몰라도 된다.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 정치, 경제, 재테크가 다 들어가 있다.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했는데 네. 몰랐네요. 그건 어떡합니까? 상담 전문 캐스터로서 네. 내가 부족함을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 부족함을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. 이 부족함까지 내가 느낄 수 있구나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? 제 고민은 어떻게 네. 해결하나요?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동전을 하시면 네. 재테크 필요 없어요. 아 요즘 막 은행 금리도 낮고 네. 은행에 돈 놔두는 거는 네. 그런 말 들어가지고 아, 재테크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인의 입에서 배우고 있거든요. 그렇게. 금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어떻습니까? 저 해결 좋습니다. 아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고맙습니다. 아, 삼성화재를 앞으로 이끌 아, 이민욱 센터의 고민을 아, 들어보겠습니다. I want to say 일단 네. 이런 거 할 때 네. 랩을 너무 많이 시키고 아 그래요? 랩? 아 저도 사실 봤는데 약간 목소리가 아니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. 어 이제는 그냥 랩을 읊지 말고 랩을 한번 뚫어보자. 헐. 더 이상 입으로 뱉는 랩은 여기서 공격하자. 아 주간 배구 별에서 온 고민에서 최초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. 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. 랩을 준비했거든요. 더 이상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입으로 하는 랩은 더 이상 시키지 마라! 말로 하는 랩의 시대는 끝났다. 랩을 뚫어라. 어떻습니까? 네? 되게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죠. 열심히. 이게 바로 삼성화재 배구단의 정신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거 하면 이제 안 시키는 거 맞습니다. 이제 입으로 하는 랩은 끝났다. 그럼 이제...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랩 종결자가 되는 거예요. 이제. 네? 더 이상 시키지 마라. 네. 오늘 이게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니까. 마지막이니까. 네. 에이요. 내 랩으로 랩을 뚫어버리지. 야. 와우 에이요. 와 좋아요. 내 랩으로 내 랩을 뚫어버리지는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다 새로운 걸 해야 돼요. 에이요. 내 랩으로 랩을 씹어버리지. 어떨까요? 씹으실. 아니 계속. 에이요. 민욱의 랩 내가 씹어버리지. 에이요 yeah 에이요 예.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삼성화재 블루팡스 선수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. 자 그런데요 버스 앞에 오니까 이렇게 팬들이 적어준 많은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.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는 팬들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. 무료 고민 상담 언제든지 기다릴게요.